오늘 소개해드리는 삼척 LNG 생산기지 파도막이 방파제는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 호산항 동쪽 1.5km 해상에 자리한 길이 1.8km 뜬방파제입니다. 삼척 호산항 뜬방파제라고도 불리는 이 방파제는 삼척 LNG 생산기지 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낚시터로 개방할 목적으로 낚시터, 전망대, 테라스, 대피시설 등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완공 후 지난 10년간 안전 및 보안 문제로 개방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이에 현지 주민들은 최초 약속대로 이 방파제를 낚시터로 개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국 10년 노력의 결실로 일반에 개방하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졌고 제17회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장소로 일시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삼척시와 호산항이 있는 원더급 주민들은 이른 시일 내에 삼척 호산항 뜬방파제 낚시터 상시 개방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우리 시에서는 호산항 외곽 방파제 시설이 상시적 낚시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훌륭한 낚시 기반을 조성하여 전국의 낚시 동호인 여러분께서 사시사철 이곳 호산항 방파제에서 낚시의 즐거움과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다할 것이며 대회 취재를 위해 찾은 삼척 호산항 뜬방파제는 한마디로 대물 천국이었습니다. 대회 대상어였던 감성돔부터 국민생선 고등어와 귀족우럭 띠볼라까지 기자가 카메라에 담은 낚시 대상어 모두가 하나같이 굵은 씨알을 자랑했습니다. 동해안 최고의 방파제 낚시터로 기대되는 삼척 호산항 뜬방파제의 상시 개방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자, 코끼가 올라오는데요. 야, 우럭입니다. 와, 일반 우럭 아니고 띠볼락입니다. 참으로. 와, 소나기 입질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어종일까요? 지금 띠볼락 그리고 손뱅이가 올라왔었는데요. 보겠습니다. 와, 혹돔인데요. 씨알이, 야, 얼핏 봐도, 50cm급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지금 낚시 자리가 워낙 높아서. 누구 좀 떠주실래요? 혹돔 좀? 감성이 아니고 혹돔인데 좀 떠주실래요? 야, 혹돔이 올라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혹돔이네. 와. 자, 대상어는 아니지만요. 와, 일단 예, 들어갔습니다. 우와! 우와! 자, 오늘의 대상은 아닌데, 맞죠? 예, 릴리즈 해주실 겁니까? 자,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 아주 높은 자리라 갔어요. 우와! 예, 돌아갔습니다. 또 손뱅이가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들어보십시오. 아유, 손뱅이도
CR이 다 좋습니다. 지금 이 방파제 같은 경우는 완공된 지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 뭐 사람의 손을 거의 타지 않은 그런 곳이라서요. 고기들이 다 지금 CR이 아주 준수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오늘 큰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어제 뭐 50cm가 넘는 감승돔 여러 마리 나왔다고 해서 지금 했는데, 우리 선생님 맡으신 지금 감승돔이 지금까지는 제가 본 첫 감승돔이거든요. 어떻게 입질 좀 시원하던가요? 오늘 입질 시원했는데, 예. 그래도 사이즈 좀 위협하니까, 예. 그래서 손맛봐서 기분. 아, 찌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찌는 2호에 중간 수중 2호. 아, 2호 찌 반유동 채비하셨네요. 예. 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상당히 수심이 깊더라고요. 찜미 수심은 얼마나 주셨습니까? 20m에 오비공도. 아, 입이 20m 정도면 거의 바닥층 노리신 거네요. 예. 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럭 쌓이지 마라. 아, 우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는 아주 예 귀한 우럭이죠. 띠볼락 참으로 올라왔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 우럭인지. 줄 푸세요, 줄. 일단 우럭. 와. 우럭 또 어제는 우럭 50짜리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좀 작네. 자, 이번에는 동해 삼척 감승돔 얼굴을 구경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 같다. 아니야, 간지. 아, 우럭입니다. 와, 이거는 예, 띠볼락이 아니고 진짜 오리지널 우럭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아니 제가 꾹꾹 리듬감 있게 감승돔 그 특유의 움직임을 나타내길래 아, 감승돔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감승돔이 아니라 우럭이 올라오네요. 보겠습니다. 와. 이게 어디로 봐도 큰 거야. 내가 270. 자. 엄마 부탁드립니다. 싶다고. 어떤 오종 같습니까? 우럭 같은데. 아, 우럭이야. 들풍 되겠는데. 자, 여기 있는 우럭들 일반 우럭들 아니고요. 아, 지금 거의 띠볼락입니다. 지금 참우럭으로 불리는 띠볼락이 주종인데요. 자, 이 우럭도 띠볼락이네요. 오늘 우럭 엄청 많이 나오네. 오, 그지도 않아. 이거 왜 봐가지고. 예, 띠볼락 참우럭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띠볼락. 삼척 LNG 기지 뜸방파제. 우리나라에서 무슨 CR이 가장 굵은, 어쩌다가 한 마리씩 괴물 고등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낚이는 고등어 모두 다 노르웨이 고등어 저리 가라 할 만큼 CR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는 이 고등어는 지금 큰 고등어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그런 고등어인데요, CR이 이 정도입니다. 이 고등어보다 훨씬 굵은 고등어. 예. 어시장에서도 구경하기 어려운 고등어죠. 이 정도면 이런 고등어들이 예, 마리수로 쏟아지는 곳이 이곳 삼척 LNG 뜸방파제인데요. 자, 안타깝게도 문제는 이번 제17회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 대회가 열리는 이틀 동안만 임시로 일반에 개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와, 고등어 진짜 큽니다. 우와, 거의 참치 같은 고등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와, 뜰채가 작아 보입니다. 뜰채가 봐보십시오. 우와, 봐보십시오. 이건 아까 내가 잡은 거. 우와, 잠깐. 우와, 보면 볼수록 탐나는 고등어입니다, 진짜. 빠져 봐봐요. 자, 보겠습니다. 감승도 못지않게
인기가 높다는 대사가 바로 예,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시야를 한번 봐보십시오. 노르웨이 고등어 저리 가랍니다. 봐보십시오. 야, 이런 고등어가 지금 때를 치어서 다니는 곳입니다. 이야, 얼핏 보면 진짜 부실이 방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 고등어 한 번만 딱 보여주십시오. 자, 고등어 한번 봐보십시오. 예. 자, 한번 봐보십시오. 이 진짜 거의 참치 같이 진짜 몸통이 너무 빵빵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고등어. 이야. 그거는 한번 돼야 되겠는데. 심심한 게 한번 되지. 형이 떨채 통째로 들고 한번 이렇게 보자 한번 치해주세요. 이거 고기가 워낙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떨채 딱 그렇게 한번만 들어봐 주세요. 잡으시고 네. 깨끗하게. 네. 우와. 네, 그렇게 잡으세요.